지금 이 방식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슈퍼맨, 버더맨, 슈퍼맨이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제이슨을 돌리게 되면은 요 기록이 슈퍼맨과 버더맨, 슈퍼맨은 반복되니까 빠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원더우먼을 해서 다시 에너지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기록들은 다 사라지고 원더우먼만 하나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스 리스트에.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코드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덮어쓰는, 계속해서 덮어쓰게 되는 거죠. 호출할 때마다. 그걸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가하게끔, 말 그대로 추가하게끔 하는 방식을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리드 파일 있었죠? 리드 파일 싱크. 그것을 해서 한번 여러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해 보셨나요? 그렇죠? 일단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지설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오늘 변수 하나에다 할당을 하는데, 요 변수가 이전에 선언해 놓은 여기다 할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것을 가져와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항상 제일 마지막 기록이 여기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다루려면은 지금 현재 문자일로 스트링으로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죠? 이것을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 했던 것이 팔스였죠. 제이슨 팔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러면은 오브젝트 형태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이제 원더우먼 해서 추가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더우먼까지 추가해서 세 개가 되게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형태가 구성됐죠. 슈퍼맨, 버더맨, 그리고 원더우먼. 그죠? 여기서 만약에 또 원더우먼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배트맨을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 또 다시 돌리면 그대로 추가가 됩니다. 이전에 있는 걸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기록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도록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죠?